이번 영상은 제주도에 새로 오픈한 수중 촬영 전문의 망구 스튜디오와 수중 촬영 모델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3일 망구 스튜디오에서 개최된 오픈 기념 수중 인물 촬영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작가들의 작품 활동과 수중 모델들의 연기, 백스테이지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망구 스튜디오의 오훈범 대표, 고성미 강사를 비롯한 수중 모델들을 인터뷰하며 수중 인물 촬영과 수중 모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스튜디오 수중 인물 촬영과 수중 모델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스쿠버넷 취미. 망구 스튜디오는 제주도 서귀포시 도평의 망구 농장 단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이름을 망구라고 붙였습니다. 장마라 비가 많이 내렸지만 수중 모델 촬영을 위해 많은 작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좀 늦게 도착했는데 이미 해녀이자 다이빙 강사인 강혜리 씨가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해왁을 물에 띄워놓고 수중으로 잠수하여 오며 가는 동안 작가들은 연신 셔틀을 돕니다. 조용했던 스튜디오는 작가들의 셔틀 소리로 가득 차며 금세 열기가 달아올랐습니다. 망고 스튜디오는 모델만 수중으로 들어가고 작가들은 물 밖에서 아크릴을 통해서 사진을 촬영합니다. 그래서 아크릴의 투명도와 광학적인 균일성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스튜디오 건축비에는 아크릴 비용만 해도 억 단위가 넘었다고 합니다. 참가 작가들은 대부분 한국 수중 인물 촬영의 회원들이며 정상근 교수 등 일부 초대받은 작가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수중 모델 촬영회가 자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들 멀리서 찾아왔다고 합니다. 강혜리 씨의 세션이 끝난 다음에 쉴 사이도 없이 바로 모델 한사랑 씨가 들어왔습니다. 앉아버렸다. 맞았냐? 너가 이렇게 나한테 활동하게 움직이기 좋은 자세로 앉아. 그리고 숨만 쉬고 있어. 그러면 여기서 드레스 터지고 해가지고 정리할 거야. 한사랑 씨는 수중 모델을 시작한 지 8개월 정도 된 고등학생이지만 그 열정은 대단했습니다. 스튜디오와 수조 사이에 연결된 마이크를 통해서 작가들과 소통하며 계속해서 연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드레스에 기포가 남아 있어서 떠오르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드레스가 충분히 물을 먹은 다음에는 모델도 수중에 적응하여 연기가 잘 나옵니다. 작가들은 멋진 포즈가 나올 때마다 탄성을 지르기도 하고 순간적으로 지나가버리는 멋진 장면을 포착하지 못했을 때는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한사랑 씨는 작가들이 한 번 더 연기를 하자고 하면 기쁜 듯이 더 하곤 했습니다. 연기를 많이 할수록 더 좋은 셔터 찬스가 나오고 결과적으로 더 멋진 사진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듯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고등학생이라고. 네, 18살. 18살. 네. 성함이? 한사랑이요. 한사랑. 네. 언제부터 했어요, 수중 모델? 작년 8월? 작년 8월부터 네. 경력에 비해서 상당히 잘한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사람들이 너무 못해가지고 네, 되게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물속에서 네. 아, 물을 좋아해서 물 좋아했어요? 네, 계속 입고 싶어요 사실 나오라고 하지 않았으면 이제 한 네. 시간도 더 있었을 텐데 아 그래요? 수중 모델 하는 게 좋아서 앞으로 계속 이쪽으로 하실 거예요? 네.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장래도 이제 수중 모델로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으로 고성미 강사가 입수합니다. 레스큐 다이브와 호흡을 맞춰가며 수중에 적응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수중 인물 촬영에서는 모델의 안전을 책임지는 레스큐 다이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델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세심히 관찰하며 대기해야 합니다. 수중에 충분히 적응한 다음에 고성미 강사가 준비한 연기를 선보입니다.
수중 모델로서 경력이 정명하듯 수중에서 카리스마가 느껴집니다. 카리스마 있는 포즈와 표정 등에 작가들이 감탄을 합니다. 따로 연기를 요구할 필요도 없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합니다. 그렇게 고성미 강사는 작가들이 충분히 작품을 남길 수 있도록 여유있게 연기를 합니다. 무호흡으로 수중에 머물며 연기하는 시간이 다른 모델들에 비해 더 길고 여유가 있습니다. 또다시 브레이크를 갖고 이번엔 수조를 이동합니다. 망고 스튜디오에는 3개의 수조가 있는데 한 개는 앞 뒤의 거리가 더 긴 것이고 나머지 두 개는 좀 짧은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 3개의 수중 스튜디오를 동시에 세 팀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망고 스튜디오의 상징인 망고 나무를 넣고 그 옆에서 모델들이 포즈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한사랑 씨가 먼저 입수합니다. 귀여운 의상과 함께 예쁘고 깜찍한 표정이 나옵니다. 한사랑 씨는 이날 촬영회를 위해 미리 리허설을 하며 표정과 포즈에 대해 오은범 대표의 지도를 받았는데 가르쳐준 것을 모두 잘 소화한다며 오은범 대표가 만족해합니다. 다시 드레스를 갈아입은 고성미 강사가 입수합니다. 망고 나무 옆에서 잘 익은 망고 열매를 듣고 표정 연기를 합니다. 또다시 세트가 그대로 바뀝니다. 고성미 강사가 이어서 계속 연기를 합니다. 그네 위에 앉아있는 모습은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작가들은 스튜디오 창을 떠나지 않습니다. 다음 세션으로 한사랑 씨가 수중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수면 촬영을 하기로 합니다. 모델이 수면에 떠 있는 것을 바로 위에서 촬영할 수 있도록 구조물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작가들이 위치를 잡으면 한사랑 씨가 수면에서 포즈를 취합니다. 파란 드레스와 물에 띄워놓은 노란 해바라기의 대비가 강렬합니다. 수중인물 촬영을 오래 해온 오은범 대표는 작가와 모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스튜디오를 만들었습니다. 촬영이 진행되는 동안 잠깐 오은범 대표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주도 서귀포 상효동에 위치한 망고 스튜디오 대표 오은범이라고 합니다. 일반인들도 자기가 무중력을 느끼면서 특별한 사진, 인생사진 같은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낸 게 이렇게 수중 스튜디오에 유리막을 걸고 그 다음에 안전하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장치를 제가 마련을 해서 이제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또 수중에서 가족 사진도 찍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웨딩도 할 수가 있고 연인끼리 특별한 사진, 그다음 친구끼리 우정사진 이런 걸 이제 풍경이 좋고 환경이 좋은 데 가서도 찍을 수 있지만은 나름 특별한 곳에서 찍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본인이 친구끼리 와서 서로 찍어주면 뭐 대여료 정도 하지만 전문 또 사진사가 필요하시면 저희가 또 충족해서 또 마련해주고 작은 놈 하나 우리가 대여 비용을 지금 현재
가격은 29만원 글쎄 2시간에 그 다음에 이제 작가가 필요해서 작가 섭외를 하시면 2시간에 10만원의 추가 비용 그 다음에 간략한 뭐 소품 같은 거 있으면 소품 가격이 조금 비싸요. 매주 월요일은 저 수조 청소하고 수조 물을 갖다가 갈아주고 정리하는 날이기 때문에 월요일은 휴업을 하고 그 외에는 영업을 하게 되는 거죠. 포프라자, 수작 코리아 등의 대형 수중 스튜디오 외에도 대전의 수담을 비롯해서 수중 인물 촬영을 목적으로 하는 소규모 스튜디오들이 생기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사이에 수중 인물 촬영이 사진의 한 분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일반인들도 특별한 사진을 남기기 위해 수중 인물 촬영을 시도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주도 여행을 할 때 한나절 시간을 내서 수중 인물 사진으로 인생샷을 남겨보는 것도 기억에 남을 추억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수중 모델 고송미 강사와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수중 모델이 되기 위해서 무작정 수중 스튜디오를 찾았고 물에 적응하기 위해 스쿠버 다이빙과 프리다이빙을 배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처음으로 프리다이빙이랑 스쿠버 다이빙을 하게 되었어요. 재밌는 거예요. 강사가 다 까먹고 수중에서 도움도 안 되고 지금은 대구의 팬더 스쿠버에서 책임 강사로 일하면서 수중 모델 일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업으로 삼기에는 일이 많지 않다는 얘기죠? 많죠. 그러니까 근데 가끔 한 번 있으면 되게 커요. 저는 뭐 부족한 것만큼 떠나서 이 일이 많았으면 좋겠고 아직은 이제 개발하는, 개척하는 직업군이네요. 수중 모델 일이 계속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소에는 스쿠버 다이빙과 프리다이빙 강습을 하는 것입니다. 수중 모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먼저 프리다이빙과 스쿠버 다이빙을 하면서 물에 대한 공포를 이겨내고 연기할 수 있는 적응력을 기르라고 권합니다. 일단은 관심이 많다면 수중 사진 많이 보고 수중 촬영에서 물이 안 내려가더라도 일단 보는 것보다 정말 큰 면이 되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하니까 뭐 저한테 결혼 갔던지 프리다이빙 수영이나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 하이다이빙 등을 하는 것도 수중 모델이 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다. 수중에서 대역을 하는 것이나 스턴트 등은 일이 많을 수 있지만 수중 모델은 이와는 좀 다른 일이라고 합니다. 고송미 강사는 수중 모델로서 자신의 노력과 열정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고송미 강사는 스쿠버 다이빙 강사로서 수중 모델과 연기 등을 가르치고 싶어 합니다. 수중 모델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혼자서 고민하기보다는 고송미 강사와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 수중 인물 촬영에는 제가 먼저 나온 뒤에도 야간 촬영 그리고 그 다음날까지도 계속 되었다고 합니다. 모델들과 작가들이 모일 수 있는 기회가 흔하지 않기 때문에 망고 스튜디오의 지원을 받아 원 없이 촬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SNS에서 망고 스튜디오나 수중 인물 촬영회를 검색하면 참가한 작가들이 촬영한 멋진 사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망고 스튜디오와 수중 인물 촬영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편은 제주 바다 목장 다이빙 이야기를 할 계획입니다. 제주 바다 목장에는 인공 구조물로 조성된 테마 공원 외에도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수중 계곡에 인공호초를 넣어서 만든 산호목장이 존재합니다. 해송, 가시수지 맨드라미, 분홍바다 맨드라미, 큰수지 맨드라미 등 연산어 군락과 달고기, 자바리, 가시복, 솜뱅이, 돌돔, 뱅에돔 등의 어류들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산호목장은 탐라해상풍력 발전기까지 이어지므로 발전기 자켓에 몰려든 다양한 물고기들까지 함께 구경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이 기대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